안녕하세요. 의왕시 보건소 건강 매니저 춘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당뇨병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뇨병의 합병증의 종류와 목표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왜, 어떻게 생길까요? 당뇨병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유전, 나이, 임신, 스트레스, 과음과 흡연, 운동 부족, 비만, 과식, 다른 질환이나 고혈압을 갖고 있을 경우에 당뇨병의 위험 요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색 두 개는 유전적 요인이고 노란색 고리 7개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서처럼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당뇨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무엇인지 알려면 인슐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인슐린 많이 들어보셨죠?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인슐린의 도움으로 들어온 혈당은 우리 몸에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잘 넣어주고 세포 안으로 들어온 혈당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발생시켜 줍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혹은 췌장에서 나온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혈당이 근육 세포로 이동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점점 많아지면서 혈당이 높아집니다. 당뇨병은 어떻게 진단될까요? 당뇨병의 증상은 고혈당이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혈당이 200에서 400 정도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다 증상인 다음, 다뇨, 다식이 나타나는데요. 전신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와 피로감 등도 나타납니다. 당뇨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검사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뇨병입니다. 8시간 금식하고 하는 공복 혈당이 126 이상 나온다든지, 식사 후 2시간 이후에 검사하는 식후 혈당이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200 이상,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일 경우에는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으로는 뇌혈관 질환, 혈관성 치매, 시력 감퇴와 실명, 신경 합병증, 심장병, 콩팥 합병증, 발 합병증, 성기능 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곳에 합병증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 합병증으로는 죽상동맥 경화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고혈압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상동맥 경화증은 동맥 내에 콜레스테롤 등의 노폐물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지는 질환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대표적인 심장 질환계의 합병증으로는 협신증이 있는데요. 협신증은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질 같은 노폐물이 쌓이면서 관상동맥 내에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흉통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고 했었죠? 심근경색증도 오는데요. 당뇨병 환자의 심근경색증은 이전에 협신증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허혈성 부정맥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풍인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것이며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혈관이 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풍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누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혈압 교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응급한 상황이 생기면 아들딸이 아니라 119를 누르고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당뇨병 발병 후 15년 정도가 되면 콩팥에 이상이 생겨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진행되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이 되고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대표적인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입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실명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림과 같이 침범당한 부위는 부분 실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뇨병으로 진단받으면 정밀한 안과 검진을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성 족주 병변 볼 건데요.
체중 부하를 많이 받는 부위에서 잘 일어납니다. 발가락이나 전족부, 뒤꿈치 등에서 잘 일어나는데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발에 신경이 둔해지고 혈액의 흐름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상처가 나더라도 회복이 잘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하지절단의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발 관찰을 자주 하셔야겠죠? 당뇨병성 자율신경계 장애는 중년 이상이라든지 오래된 당뇨병 혹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흔합니다. 완치가 쉽지 않고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지금까지 만성 합병증을 알아보셨는데요. 다음으로는 급성 합병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저혈당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급성 합병증입니다. 저혈당이 오면 심할 경우에는 저혈당성 혼수, 혼술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혈당이 70 이하일 경우에는 저혈당이라고 하지만 고혈당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환자의 경우에는 100 정도일 경우에도 저혈당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는 수치 그 자체보다도 본인이 느끼는 저혈당 증상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혈당이 올수 있는 요인을 알아볼게요. 끼니를 거르거나 식사량이 적은 경우 혈액 내에 혈당이 부족하여 저혈당이 올수 있습니다. 식사량을 일정하게 했으나 평소보다 운동을 많이 한 경우라든지 경구약을 많이 복용하였거나 인슐린 주사량을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 저혈당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습관을 생활화하셔야겠습니다. 저혈당의 증상으로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눈앞이 어릿어릿하면서 허기진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급격히 혈당이 떨어지면 심하게 어지러우면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저혈당의 증상이 무엇인지 내 혈당이 얼마일 때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는지 잘 알아두었다가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당뇨병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까요? 당뇨병의 관리로는 약물치료, 식사조절,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고혈압 교육에 있습니다. 정답은 셋 다입니다. 약물치료, 식사조절, 운동을 골고루 균형 있게 실천하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고, 당뇨병이 있다 하더라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목표 볼게요. 공복 혈당은 80에서 130을 유지해야 되고, 식후 2시간은 180 미만, 당화혈색소는 6.5에서 7.0% 미만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너무 복잡하시고 숫자가 많다 생각하시면 공복 혈당에는 100 근처, 식후 2시간에는 200 미만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뇨병 환자가 식사나 운동만으로 혈당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때는 먹는 약을 쓰면 도움이 되는데요. 그림과 같이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약마다 효과나 특성, 부작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처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되겠죠? 고혈압에서 설명드렸듯이 중요한 건 당뇨약은 특히나 절대 내 약을 다른 사람에 빌려주면 안 되고 남의 약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식품을 적절한 양만큼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 것이 좋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식사 상담을 위해서는 영양사 선생님을 만나면 도움이 되겠죠? 이어지는 영양사 선생님의 교육을 꼭 시청해 주세요. 당뇨병 관리에서 식사 조절만큼이나 운동도 매우 중요한데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을 낮춰줍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선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이고 파란 선은 운동을 한 경우인데요. 식후 2시간 후에 혈당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특히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 식후 1시간 후에 30분에서 45분 정도로 운동을 하면 좋고, 속보나 자전거 타기 등을 해서 등에 땀이 약간 나거나 숨이 차는 정도로 해서 일주일에 5번 정도를 권장합니다. 중요한 건 운동을 하기 전 후에 꼭 혈당을 측정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요. 운동 전에 혈당이 300일 경우에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운동 전 혈당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간식을 먹고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선택할 때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하는데요. 유산소 운동으로는 빨리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너무 비만하거나 무릎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걷기나 수중 운동 등을 권장하는데요.
자세한 운동 방법은 운동 처방사님의 교육을 통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서 약물이나 식사, 운동요법을 통하여 당뇨 관리도 중요하지만 각종 검사와 정기검진과 자가관리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의료기관에서 당화혈색소와 콜레스테롤, 안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집에서는 기본적으로 혈당이나 혈압을 자주 측정합니다. 발 관리와 금연 절주도 꼭 해야 됩니다. 오늘 배운 당뇨 교육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절 가능한 당뇨병의 위험 요인은 비만, 운동 부족, 음주, 흡연 등이 있었습니다. 당뇨병은 혈중에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효과가 떨어져서 생긴다고 설명드렸죠? 당뇨병의 합병증은 협신증, 심근경색증, 중풍, 망막증, 만성 콩팥병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합병증 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당뇨 관리를 꼭 잘해야 되겠죠? 당뇨병 환자의 자가 혈당 목표 조절치는 공복에는 80에서 130, 식후 2시간 후에는 180 미만, 당화 혈색소 수치는 6.5에서 7.0 미만입니다. 헷갈리시면 공복에는 100 근처, 식후 2시간에는 200 미만이라고 기억하고 계세요. 당뇨병은 약물, 식사, 운동 관리를 통해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뇨병 기본 질환 교육을 했고, 이어지는 당뇨병 영양 교육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의왕시보건소 건강 매니저 춘수였습니다.